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11월 둘째 주 2019년 11월 8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 둘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경마에서 토요일날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니주구리 핫바빠가 났었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상당히 면목이 좀 없었고 쪽팔리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일요일날 좀 성적이 좀 나왔어요. 뭐 총 11개인가 12개인가 하여튼 적중이 나왔는데, 적중이 문제가 아니라 따박따박 주력 한 방 거기에 배당도 또 짭짤하니 괜찮았고요. 뭐 모든 경마일이 또 지난주 그 일요일 경마 경주만 결과만 같으면 조철이 또 빌딩 짓죠. 여러분도 빌딩 짓고. 그런데 경마라는 게 항상 그 잘 맞는 날도 있고 안 맞는 날도 있고, 이게 부침이 좀 심한 그런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항상 조철이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마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예상가도 여러분들한테 책임져 줄 예상가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물론 조철도 마찬가지죠. 단지 조금 여러분들께 덜 잃고 조금 더 이기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는 게 예상가지, 내가 당신들 이겨드리겠단 말이지. 나만 믿고 따라라. 나 믿고 꺾어라. 이런 거 전부 쓰레기 같은 그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말들이고, 지네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네가 배팅해야죠. 나발통 부는 애들 치고 지네들 실전 배팅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철이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 같이 호흡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조철의 마본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씩씩하게 현장에서 실전 배팅을 하고 있는 예상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조철이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지네들 배팅한다고 꿀럭 대봐야 뭐 한두 경주 골라서 뭐 찔끔찔끔 얼마씩 하지. 조철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추면서 죽으나 사나 예측권 5장, 10장, 20장 셔리 박는 예상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조철이한테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없습니다. 다 주둥이만 떠는 거지. 내가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놈들은 주둥이 까면 안 되죠. 그 우리 팬 여러분들 현혹하려고. 자, 뭐 괜히 뭐 딴 놈들 조 까는 얘기 같으니까 그만하고. 항상 말씀 드리지만, 최근에 그 조철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들어오시는 이 신규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평일날 제가 요 아래 이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평일날 조철한테 그 문의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5년 10년 된 그런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신규 팬분들, 자, 요 조철의 직통번호고, 060이나 060으로 음성을 듣든지 문자를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060으로 하면 22,000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이제 현금으로 계좌에 신청하면 2만원입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이틀에 4만원이고 3일에 5만원이에요. 3일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만원이 할인이 되죠. 그래서 3일 신청하시면 5만원이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월정 신청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월정 신청은 12회입니다. 4주. 뭐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이 아니고 12회 4주. 금토일 해서 12번이죠. 그래갖고 15만원입니다. 12회 신청하시면, 그럼 뭐 한번 1회에 아마 한 13,000원 꼴 정도 될 겁니다. 요런 월정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요 월정 신청 12회 기준에 15만 원이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참, 그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월정이라는 거는요, 이 3일을 기준으로 해서도 5만 원이라는 거는 하루씩 신청하면 2만 원이지만 3일을 신청할 때 5만 원이죠. 만원 할인해 드리는 거고. 이 월정이라는 것도 12회, 4주 기준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15만 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어떤 회원분 한 분이, 지난주 월정을 들어오셨는데,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 같은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좀안 좋았죠. 그죠? 네? 일요일 날막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경마 끝나고 쯤에, 문자가 오셨어요. 아마 그 회원분이 이거 보시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조처리 잘못된 건가? 자, 월정 15만 원이라는 기준은 월정 12회를 받아 보실 때 할인을 해 드리는 게 월정이죠. 그죠? 3일에 5만 원 할인하듯이. 그런데 이제 이 회원분이 중간에 환불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제 총 5번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5번. 그러면 월정 12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5번을 이용을 하시면 환불을 제가 얼마를 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1회 신청할 때는 2만 원이지만 12회 신청할 때 15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간에 나 환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누기 15, 그러니까 나누기 12, 15만 원 나누기 12에서 5번을 빼고 환불을 해달라. 이게 맞는 건지. 그럼 월정을 해지를 하려면 5번 이용했으니까 2만 원 곱하기 5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5만 원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조철이 양아치 새끼인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도 2년 약정이 있고, 뭐 3년 약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렌탈이 많죠? 렌탈 뭐, 세탁기가 됐건, TV가 됐건, 렌탈을 하는데,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하죠. 그 약정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철이 그냥 FM대로 그러면 5회를 이용을 하셨으니까 10만 원을 공제하고 제가 5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회원분이 당신이 성적이 안 좋아서 해지를 해달라는데 그걸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게 어딨냐? 12회 기준으로 나눠서 환불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FM대로 저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과도하게 땡깡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빡빡하게 중간에 월정을 해지하면 그러면 2만 원씩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회원님이.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예, 알았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한 2분, 한 1분, 2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제가 다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회원분한테. 회원님이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리다 하고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회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그거 돈 그래 봐야 1, 2만 원, 2, 3만 원 차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괜히 조철이고 돈 2, 3만 원 때문에 이거 양아치 새끼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바로 1, 2분 있다가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계좌번호 달라고. 근데 아직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계좌번호가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상 방송 끝나면 다시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월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월정에서 할인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2회를 받으니까 15만 원으로 할인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하루에 2만 원인데, 그러면 12회면 24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9만 원을 할인을 해드리는 건데, 중간에, 아, 나 이제 월점 취소할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너무 FM대로 회원님한테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알았다고 그냥 제가 해드릴 테니까 문자 달라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좀 깝깝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요. 자, 이제 오늘 11월 8일 금요 경마. 자, 오늘 승부처입니다. 예, 기분 좋게 시작해야죠. 지난주 일요일 날 아주 그냥 싹쓸이 해갖고 왔죠. 부산 과천 해가지고 A급 승부, 메인 승부, 뭐 특히 우리 단합가 기수가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줬습니다. 초반에 2경주, 3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3경주부터 시작해요. 3, 5, 7, 9, 10. 3, 5, 7, 9, 10.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제주 7경주.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탄력 받은 거 그대로 싹쓸이 한번 할 테니까. 3, 5, 7, 9, 10.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 7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자, 항상 우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좋아요 먼저 빵 하나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길 부탁드렸죠. 자, 구독 하나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조철의 방송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조철의 방송을 알리는 그 옆에 종 모양 알람까지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19년 11월 8일 금요 경마 부산 3경주부터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경주. 자,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기분 좋게 찍어 먹고 가야죠.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에요. 자, 서승훈이, 자, 오랜만에 나왔죠. 그때 잠깐 방심패로 기승전결 당하고 이제 그 풀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왔을 겁니다. 조교 훈련도 열심히 해놨고. 자, 서승훈이. 의지만땅이겠죠. 뭐몇달 돈벌이 못했는데 거기다 19조 마필 1번 마 에코 화이트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직전 경주 좀 무리했었고 마필이 좀 아싸란 맛은 없지만 꾸역꾸역 둔탁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상대를 워낙 잘 만났고 조교 열심히 해놨고 주행도 안정돼 가고 있고, 자, 서승훈이 탔고 모든 게 삼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자, 능력이 뭐 5군 올라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6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다. 자, 1번 마 에코화이트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 3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요거 대길이가 뭡니까? 대길이 이성재 기수가 기시면 8번 마 투투데이죠. 5착 3착 이게 1600에서 1300으로 내려왔다. 거기다가 뭐 발주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1번마 에코화이트가 앞선 정리하고 8번마 투투웨이가 바로 달라붙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1번, 8번 대길이 가는데 요거 찬스입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8번마 투투데이 직전에 쥐어짰고 직전에도 쥐어짰고 이성재가 타나 이효식이가 타나 열심히 타고 깨진 마필 경주거리 줄였다고 해서 그것도 선행마도 아니고, 자, 취입 타임도 갔다 가면 늦을 수도 있고, 8번마 투투데이 불안한 대길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론은 1번마 에코화이트를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대길이 팔리는 8번마 투투데이가 아니고 짭짤한 배당으로, 자, 한 구라 딱 때려먹을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1번마 에코화이트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준배당, 큰 배당은 아니죠. 어차피 1번마 에코화이트가 팔리겠지요. 자, 8번마 투투웨이가 100길이 팔리지만
짭짤한 중배당 한 방에 승부 들어간다.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000m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5경주하고, 요 다음 6경주하고, 혼합 4군 경주가 이게 쪼개졌어요. 분할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게 5경주, 6경주가 같이 붙어서 출마 투표 붙어서 나오면 이게 대가리 박 터지는 혼전 게임인데, 딱 쪼개졌는데, 제대로 쪼개졌어요. 야,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와, 요거 너희들 잘 걸렸다. 잘 쪼개졌다. 덕분에 5경주, 6경주가 눈에 딱 들어와요. 둘 다 승부처로 가고 싶었는데, 하루에 또 승부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5경주가 메인인데, 6경주도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이 승, 혼전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된 거예요. 자, 요번 부산 5경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혼합 4군의 1000m, 8마리 단촐한 게임인데요. 이 1번마 로얄 솔저가 땡 잡았죠, 땡. 속된 말로. 1번 게이트 딱 들어갔죠. 분할되면서 상대 약해졌죠. 야, 뭐 인코스 들어가서 그냥 선행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 리차드 기소. 발주, 뭐 직전, 직직전. 전부 두 번 모두 리차드 기소하고 호흡 맞추면서 2연타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 아닙니까? 자, 1번마 로얄 솔저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다. 자, 이건 의심하지 말자. 자, 그러면 우리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UCC 예상방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복병마를 하나 드리든 뭐 하나 불안한 인기마를 드리든 하나를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3번마 랩터코어입니다. 뭐 보나 마나 또 유명히 탔고 같이 앞선 달라붙고 직전에 3착으로 올라왔고 유명이가 뭐 대끼리 팔리죠. 대끼리 1번마 로열솔저 딱 쏘고 옆에 딱 붙어갖고 가서 땡땡 끝난다. 제가 지난주에도 컨텐츠 올렸죠. 오두마번. 그 오두마번에 의해서 배당판이 대끼리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상가 전문가들이 볼 때 자 PDF 딱 출마표 뜨면 1번 3번이 눈에 딱 띄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마필들 다 델델델델한데 아 1번이 로얄 솔저가 직전 경주 대가리 3번만 랩터코어가 직전 경주 3차계 위험면 이런 게 그냥 오두마번의 대끼리로 딱 잡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뽑아 먹자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아직도 오두마번대로 배팅하느냐 그런 컨텐츠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역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 5경주가 딱 그런 경주인데 자 1번마 로얄 솔저는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고 유현메이가 기승해서 이빨 팔려나가 3번마 랩터코 뒤로 돌리고 꺾든지 받치든지 해놓고 자 이번 경주 혼합 4군의 이 정도 조판이면 1번마 로얄 솔저가 빵 쏘고 뒤에서 딱 갖다 달라붙을 한 마리 안 팔리는 놈이 한 마리 있다 이겁니다. 뭐 혼합 4군에서 입상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유연명이 탔다는 이유로 대끼리로 빵 걸립니다. 상태도 분명히 올라와 있고 직전 경주 방구 꼈고 고놈에다가 짭짤한 배당에다가 메인 승부 한 방 때린다 이겁니다. 자 5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제야 다 이해들 하셨죠? 대끼리 팔리는 3번만 랩터코어가 아닌 아나짜리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자 조철이 또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 아닙니까? 벤산더 시원하게 갔다 갈기로 갈 테니까 최대 승부처 자 오늘 첫 번째 최대 승부처 5경주입니다.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갔다 때릴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7경주 자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야 요거 여러분들 이거 7경주는요
배당판에 대끼리가 어떤 놈이 팔리든지, 예, 여러분들 신경 뚝 끊는, 예,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부산 7경주는요, 혼합 4군에 1300인데, 이 경주 거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1300에 어울리는 마필이 있고, 1300이 쥐약인 마필이 있고, 그 중에, 이 어떤 놈이 대가리 갑니까? 5번마 원찬스에요, 원찬스. 유광희 기수가, 뭐, 최근 두번 대가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신군하고, 직전 경주에도 2차 입상 성공하고. 자, 부담 중량도 덜어내고 지금 혼합 4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산 마필이. 그런데, 이 5번마 원찬스라는 마필이요, 직전 10월 4일, 8일 경주에 최적 전개로 꾸역꾸역 갖다 밀었어요. 끝걸음도 그닥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얘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못 뛰었다. 얘가 자리 잘 잡고 최적 전개로 올라왔던 말이 바로 5번마 원찬스라는 마필인데, 이건 7경주에 얘가 대가리 팔려요. 노려야죠. 제가 항상, 배당판에서요, 예, 제가 그 평탄치 중에 그것도 찍었죠. 아, 요놈이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예상이, 제가 먼저 예상을 하고 있는 놈이 현장에서 바람이 부는 거는 옳았구나, 그거는. 그래, 막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조철이, 아, 이 마필이 사전 인기도에서는 덜 팔리겠지만은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 것이다, 이런 예측을 안 했던 마필이 그놈이 바람이 붙는, 그게 이제 나하고 한번 싸움이 붙는 거죠. 그놈하고 조철하고 싸움이 한번 붙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바람을 믿고 바람으로 한번 갈까? 아니면 조철이 눈가리를 믿고 갈까? 수도 없이 싸웁니다. 그 1분, 2분 사이에. 조철이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조철이 싸워서 질 때도 있고. 그런 게 경마고, 그런 게 경마 예상가입니다. 그죠? 그런 조철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믿고 필이 같이 꽂히면 조철하고 같이 승부가 들어가는 거고, 아, 그거 아니야, 나는 바람대로 갈래 하시면 바람 부는 대로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성공할 수도 있죠. 믿어 못 믿어지. 하지만 조철은 그런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조철이 연구를 하고, 조철이 현장에서 잘, 그 초식을 잡아서 조철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걸 믿어야죠. 그죠? 자, 요번 7경주 5번마 원찬스가 인기 1위 대길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최적 전개 이빠이다. 결론은 뭡니까? 완전히 왕대가리 인기 1위가 팔리는데, 자, 이거 영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행운의 럭키 7 7경주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 인기마들 몇놈 있죠? 인기마들 몇놈 있어요? 1번 장산도쿄부터 3번 영광의 패터, 8번 트리플 실버, 10번 파인파워, 11번 조은혜. 자, 이런 마필들인데. 아, 이 중에는 제 5번마 원찬스도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는데 최적 전개 이빠이라 그랬죠. 자, 이 중에는 많이 팔리는데, 또 다리가 안 좋은 놈이 있어요. 이빠이 팔리는데, 훈련실 모습 보니까, 앞다리 제일 좀 끌리는 마필도 있고, 파인기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빠이 팔립니다. 팔릴 수밖에 없어요.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자, 이런 거는 조철이 예리한 촉으로, 너희들 딱 걸렸다. 그래서 요번 7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딱 걸린 한 놈! 아마 인기 1위, 뭐, 원찬스는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기 1, 2, 대끼리 맞건 아닐 겁니다.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인기 1, 2 이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5번마 원찬스가 현장에서 대가리 팔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주는요, 아마 5번마 원찬스가 처음에 요만큼 팔리다가 나중에 쭉쭉쭉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왜? 조철이 같이 좀 영향력이 있는 예상가가 이런 이김이 5번마 원찬스 불안합니다, 메인 한방 때립니다 이러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당판 참고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마 원찬스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마필이고, 조철이 노리는 딱 걸린 한 놈! 달러박스. 상한가 이빠이 한번 때리러 갈 놈.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자, 행운의 라운드가 될 겁니다. 상한가만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7경 중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산 꼭 참고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타타타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자, 요거 7경주하고 또 비스코리 합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또 제대로 걸렸는데. 자, 이번 9경주. 아까 7경주는 뭐예요? 5번마 원찬스가 불안한 인기마필이라 했죠. 자, 이번 9경주에 똑같아. 1번마 레거시, 레거시. 리차드 기세에 또, 요번에. 자, 이 레거시라는 마필이, 이게 희한해요. 최시대만 들어왔어. 참나. 다실바가 두 번, 3착, 3착. 직전에는 리차드가 3착. 그런데, 직전 6월 28일만 최시대가 대가리 까고 승분했습니다. 야, 이거 최시대 이거 참 지진나죠, 요새.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우리 동료 예상가 같이 이제 예상을 하다가 야, 최시대 저놈은 이제 예상가는 해야 쓰겄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랬는데 아직 그래도 늙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김기배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죠? 박태정이도 열심히 뛰고 있고, 최시대 기수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한테 인기가 그렇게 실리는 거는 말머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타야죠. 그죠? 자, 이번에 다시 리차드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자, 1번 게이트인데 이거 선행 편하게 갑니까? 자, 외곽에 8번 그랜드 질주 위험명이 빠르죠. 9번 메이저 펀치. 10번 센텀 번개가 총알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10번만 센텀 번개예요. 그 1번만 레거시가 외곽에서 8번, 9번, 10번 싹 감고 올라오면 1번 게이트에서 확 맞고 바바바바바바 대가리 쳐들고 말이에요. 이거 경주 전개가 꼬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얘가 또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올콘이 왔다. 메인 한방 또 승부 봐야죠. 자, 예측권 20장. 자, 1번마 대가리 팔리는 1번마 레거시가 왜 불안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요번에 노리는 마필 한 마리. 이거 한 마리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에요. 방구가 딱 나왔습니다. 얘가 육군 시절에 그냥 앞에만 조질러에 갖다 쏘던 앞에 가서 푸다닥 꽥 푸다닥 꽥 하던 놈이 직전 경주 딱 따라오면서 요거 봐라. 의도적으로 잡고 탔던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노리는 승부처라 이거예요. 이 정도면 조철이 어떤 놈을 얘기를 하는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조철의 유례상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자, 1번마 1번마 레거시는 대가리가 아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5군에 적응하면서 각질변경에 방귀끼고 냄새 풍기는 놈 한 놈 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 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1번마 레거시에 가든 어떤 놈에 가든 어쨌거나 한 구라 하는 경주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걸리면 상한가 가는 거죠. 무조건 조철의 메인 승부에서 자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구경주 예측권 20장 딱 걸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돈 찾아가셔야죠. 자 구경주 달러박스 벤츠한대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구경주 마지막 10경주 마지막 10경주 11경주가 마지막이고 10경주가 마지막 승부라는 얘기죠. 아 오늘 지금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입금을 먼저 많이들 해주시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현금으로 좀 입금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경주 전에 하루 전날 좀 입금하시는 게 가장 고맙고 또 내일 당일날도 11시 반에 시작하지만 좀 일찍 8시 9시 정도에 좀 입금해 놓으시고 출발하시면 우리 운영자가 좀 일하기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입금하시고 나서는 꼭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운영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돈만 삐똥 넣어놓고 아무 이름도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입금하시는 분들 특히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부산 십경주가 오늘 피날레 승부인데요. 제가 오사마리라는 일본 말안 쓰려고. 피날레 승부인데. 자, 이번 승부처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대가리 인기 1위가 또 불안하다. 4조 임금만인의 1번마 에코선이라는 마필이 이거 1300m 동거리 우승했다고 직전에 우승하고 이제 승근했죠. 거기다 서승우니까지 탔고 1번 게이트고 2km 감량이고 인코스 들어갔고 다 좋아요. 그런데 국산 4군 벽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뭐 아짜란 선행도 아니고 취입이 깔끔하게 뭐 탄력 있게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1번마 에코션보다 센 놈들이 드글드글하게 3마리 4마리 됩니다. 요번에 뭐 2번마 상승 파워부터 자 외곽에 7번 아마존 역을 8번 리버스 윌 9번 원더풀 컨트리. 자 그런데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승군전에 그냥 대가리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두마번에 예상 인기 1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곧 예상지 인기 1위입니다. 현장에서 조금 끼우뚱하게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사전 인기도에서는 1번마 에코선이 1위예요.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는 에코선이 인기 1위가 밀릴 수도 있어요. 아마 내일 여러분들 배당판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조철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1번마 에코선은 제가 볼때 능력상 과인기다. 센놈 만난 편성이다. 센 놈들을 좀 만난 편성이다. 자,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 자, 1번마 에코선, 뭐, 완전히 꺾고 갈지, 아니면 뒤에다 돌려놓고 본전만 박혀놓을지, 자, 요렇게 해놓고, 에코선보다 센 놈들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고, 1번마 에코선, 이거 영어지, 영어. 직전 경주 상대 뭐 있어요? 그 약한 상대들 틈에. 자, 센 놈들 틈에서 지금 딱 걸음 다진 놈들, 선배들이 많은데. 자, 1번마 에코선을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꽂아 먹으러 들어가는 식경주. 자, 오늘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또 역시나 조철의 주특기. 제주교차 때리러 가야죠. 먼저 제주 4경주, 7경주인데 제주 4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3등급 1110m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마 한란이 한란인데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1번마 한란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외곽에 10번마 당대보스가 대가리 갈것 같아요. 당대보스 원캉 잘 뛰었어요. 데뷔전에서. 자, 그런데요. 제주 경마 그렇습니다. 900m에서 1000m도 아니고 1110으로 지금 210m를 늘려놨습니다. 10번마 당대보스가. 이거 불안합니다. 직전 경주 물론 여유롭게 뛰었는데 거기다 직전 대비 58km예요. 야, 요거 조철이 볼때딱 부러지는 타인 같아요. 반면에 1번마 한란이라는 마필이 초반이 좀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늦어요. 늦는데 얘가 한가 제가 뒤에다가 지금 체중 플러스라고 써놨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체중 플러스라고 써놨는데 얘가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도 직전 경주 대가리하고 맞다이 승부하면서 2차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오늘 3주 만에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뭐 1주, 2주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3주 만에 왜 나왔겠습니까? 좀 체중 불릴라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1번 한란의 체중이 어떻게 갔나? 체중 체크 꼭 해주시고. 자,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이거 1번 한란이 대가리입니다. 뭐 승군전에서 겁대가리 없이 200m 늘려 나오는 10번마 당대보스가 지금 대가리 팔려 나갈 것 같은데. 자, 10번마 당대보스를 뒤로 돌려놓고,
1번만 할란. 현장에서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시원하게 요놈 놓고 안압자리에다가 한방 딱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만약에 10번만 당대보스 보면 때리고 받치기 2방 되겠죠. 그죠? 10번만 당대보스를 완전히 꺾어내면 주력 한 방에 한 두 마리 배당으로 가져가도 될 거고, 현장에서 제가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어쨌거나, 대가리까지 바람 불을 10번마 당대보스가 아니고, 1번마 한란! 딱!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체중만 좀 풀어갖고 나와라. 예. 4경주 A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예, 제주, 메인. 요것도 제주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부산 7경주, 제주 7경주 다 메인으로 한방 싹 쓸어 담자고요.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갑니다. 자, 요번에요 대끼리 배당이 요것도 한 10배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안 팔리는 거 글쎄요. 5번마 타이슨 이것도 조금 팔릴 거예요. 8번마 다라쿠시 백판인데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이거 들어와도 할 말 없습니다.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경우, 아, 이게 8배가 아니고요. 한 10배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 7경주는. 자, 이런 거는 축선정만 잘하면 되는데, 배당판이 분명히 이거 10배 이상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거 대가리만 세우면 주력으로 걸리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걸리면 준상한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복순까지 싹, 돌돌 쓸어가지고. 딱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직전경주 외곽, 외곽, 외곽. 완전히 뭐 딴 놈들보다 한 50m 100m 더 뛴 놈 하나 딱 보입니다. 자, 이번에 절치부심 다시 가려놓은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도 딱 독달고 나왔고 고놈이 대가리입니다. 근데 이놈 저놈 막 우후죽순으로 팔리니까, 자, 이번에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볼 만하다는 얘기죠. 이거 상한가 한번 가자고요. 부산 경마도 제주 7이고 제주 경마도 7경주입니다. 7경주, 7경주. 럭키 7. 77. 두 개 다 메인 한 방 때릴게요. 부산, 제주.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제주 7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멋지게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도, 좋겠고, 분명히 상한가 한 방 때려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제주 7경주 현장 예상에서 뵙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8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유튜브 예상 방송 모두 마치는데,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가고요. 3, 5, 7, 9, 10. 3, 5, 7, 9, 10.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반 경주도 여러분들께 줄줄이, 줄적증으로 지난주 일요일 탄력받은 거 맹키로 그대로 탄력받고. 자, 오늘 금요경마 역시도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 유튜브 이제 방송 끄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